얘 수행평가 이게 5점짜리인데 근데 이런 애들은 1년 내내 축제를 기다리겠죠? 근데 또 지금 북서울이 저는 수행평가 혁명 학교 이가 되면 좋겠다. 애들이 자기 학습 스타일이 인정되면 이런 숙제들을 해요. 이게 5점짜리야. 이게 에딘버러 교과서에 있는 요만한 흑백 사진,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얘는 미대를 간 아이였고 실제로 홍대 미대를 갔어요. 근데 이거를 5점인데 그러면 미쳤다. 요걸 5점밖에 안 줘? 치사하게? 그러나 애들이 재밌으면 하는 거지. 그 얘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금방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수행평가가 왜 다양하게 되어야 되냐면 애들이 스타가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별도로 혁신학교의 매력은 수업 속에 있잖아요. 수업 속에서 애들 계속 스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까 뭐 보여드린 이건 뭐 아까 그 추천서 써줘요. 이게 그 워킹 데드 아시아님 워킹 맘 그 가정주부 집안이라는 그 이렇게 애들은 그냥 이거는 이걸 갖고 오더니 이 공룡 단원인데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 하나가 숨어있지롱. 예? 뭐가 숨어 있니? 어떤 다 어떤 글자들이 보이십니까? T T 보이세요? 네, 네. T E 네. T T 보여요. T 이쪽에 E E 보이시고 말해 지금 어 그러시는 분 시각 가습자가 아닌 거야. N V 어 N도 보이고 V V 그 N C 자 E X T I N C T I, O, N. 그,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 멸종. 그니까, 공룡 단원에서 얘가 이걸 이렇게 해온 거야. 그니까, 교실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니까, 그 애의 extinction이라는 모르는 단어를 모르면, 바보든지, 간첩이든지. 왜냐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 단원에 내내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이걸 들어오면 찾아본 거야.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신티나요? 신티나요? 이건 이제, 이건 어떤 학습자들이다? 심각한 학습자들이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you tell me. 네가 나한테 말해. 네가 제안해도 돼. 뭔가 잘하는 예술. 저는 그런 수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춤꾼들 있죠? 여자애들? 그러면 이제 팝송 같은 거, 팝송에다가 안무를 짜라 이거야 너네들이 직접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영상 보고 따라하는 것도 또 그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너네들이 차라리 안무를 짜서 그 율동에 맞춰서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이걸 수십 수백 번 하죠? 그럼 그 귀에 젖는 거야 노래가. 공부라는 의식에 의식 없이 공부하도록 만드는 방법. 자율과제. 올해는 이저 애들이 워낙 재밌어 하니까 그냥 점수 안 주고 그냥. 자, 그 음성 변조기로 팝송 불러올리기. 선생님들 그 구글 플레이에서 음성 변조기 내려받아 보세요. 요런 앱인데 선생님들 지금 휴대폰 꺼내서 이거 받아보세요. 다 실습하겠습니다.
정선희 선생님이 이걸 작사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이 제 목소리. 이 음성 변조라는 게 이렇게 웃기더라. 앱이에요. 무료 앱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안경을 쓴 거 이거는 애들이 영상을 찍을 때 애들이 그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서 이걸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안경이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개학 전에 참진동 왕구 골목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커요. 네. 거기 가면 이런 거 수십 종류 나와 있어요. 안경이나 가면 이런 거 수업할 때 역할극 시키면 그냥 이따 요 정도 되면 애들이 이거 껴보고 싶어서 수영해서 뭔가 무기가 다 있어. 이 정도 돼야 안경이다. 그러면 애들이 제가 첫 시간에 이런 거 다 빌려둘 수 있어. 누구든지 빌려가서 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하면 애들이 저를 이렇게 이 표정이 무슨 표정이야? 어이없다. 애쓴다. 머리는 허해서 애쓴다. 그리고 또 요즘 대한민국 학생들은 결코 졸지 않는다. 푹 잔다.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자. 그런 애들은 여기 남자 선생님들은 절대 여자애들 건드려서 깨우시면 안 돼. 큰일 나. 성추행이다 그래가지고 싸나온 애들은 그렇게 엄마한테 가서 그러거든. 그런 애들 깨울 때는 무기를 이용하시고 푹 잠이 들어서 깨우 일어나지 못할 때 이걸 켜서 이걸 상 눌러줘. 이렇게 딱 틀어줘. 그러면 눈뜨기 전에 벌써 배시시 무서워. 뽀로로의 위력이지. 요 정도 돼야 저를 치시고 온다. 이렇게 좀 틀을 깨자. 알파고 시대야. 그 요즘 구글 번역기 번역해놓은 거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근데 TTS 텍스트를 말해주는 기능까지 생겨서 음성 인식해가지고 그거 음성 인식해서 그냥 바로 영어가 나와. 동시통이 컴퓨터 속에 동시통역기가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 감성을 일깨우는 수업. 그런 수업. 재미없는 수업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을 깨자. 그 과정에 하나가 제가 발견한 게 이 음성 변조기인데 제가 작사한 거예요. 아, 문디 같아, 어릴. 아, 문둥이 같다, 이래서. 돼지 같아. 오늘은 왠지 헷갈리는 왠지 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야, 카페에. 깜짝 놀랐지. 뭐, 이게 또 뭐냐, 또.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음성변조기 앱으로 한 거예요. 그래? 공짜예요? 왜 그래? 재빨리 쫓아가는 거야. 우리가 애들 끌고 가는 시대 지났어 이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애들보다 더 우월하냐. 검색을 해도 또 애들이 더 잘하는데 맛집 검색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맛집이라고 안 하고 어디요? 오빠랑 이렇게 검색한다. 오빠랑 간 집이다.
우리는 상대가 아니고 검색도 우리가 이제 틀을 내려놓고 애들에게 이 그래서 저는 교단이 요즘 없긴 없지만 교단에서 빨리 내려가자. 그게 우리 교사들의 삶입니다. 그 교단은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장치가 음성변조이라는 네. 이제 포맷을 바꾸자. 말로 하지 말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신체학습자에게는 이걸 저는 우아하게 뮤지피케이션 이렇게 카페에 올려놨을 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지랄리피케이션 지랄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지랄을 기회를 주기 뭐 이렇게. 근데 애들이 이 그 아까 빈도부사가 그 비율성 이런 것들 내용이 이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제가 교직 34년에 그 농축시켜서 작년에 한 40곡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획, 이런 노력을 이렇게 다른 포맷 그냥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반응돼요. 배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매체 음악, 시각, 촉각, 심정, 촉각 왜 미니북 같은 걸 왜 만들려고 하냐 애들은 그거 만들면서 학습을 근데 남자 선생님들이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걸 인정을 못해. 이제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장난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그렇게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그럴 때 그 순간에 애들이 배움이 일어나더라. 올해 수행 40가지 정도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리고 선생님들 네, 카페에 다 오늘 올린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리고 처음에 3월에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이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받으셔가지고 애들 이거 활용해서 쓰세요. 그리고 학습사의 검사지 있습니다. 이게 학습이 바뀔 때 그냥 선생님들만 연수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학습자도 학습해야 돼요. 학습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한지
그러지 않은 애들 저항합니다. 꼭 가셔야 돼요.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수업 진도 나가시면 안 돼요. 수업 진도 나가다 1년 동안 질질 끌려다녀요. 무엇을 아이들에게, 무엇이 변하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 나왔던 거. 7교시에 등교하셨던 그분, 그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유별난 시각학습지다. 그리고 저의 이제 학습지를 보여드리는데, 선생님들 학습지 만드실 빈칸 채우기 많이 만드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학습지가 아마 빈칸 채우기 학습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빈칸을 만드실 때 뭘 가지고 빈칸을 만드시나요? 무엇이 핵심인가요? 그럼 선생님이 핵심, 생각하는 핵심과 동아년을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핵심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그것에 대해서 협의회 같은 거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사들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특이 750자를라는 걸 모른다는 거. 두 번째, 선도 규정은 몰라. 그렇게 마음만 상해. 선도 규정은 교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교권은 학생 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예요. 신성 불가침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선도 규정은 모르니까 이 교권이 확립이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교사용 지도서의 위치를 무시하고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가 교과용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선생님들에게, 특히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헌신짝처럼 내버려지는 게 교사용 지도서예요. 교사용 지도서가 뭐냐? 이 단원에선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하는 내용이 저자들의 의도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학습지 만들 때 뚝딱뚝딱 만듭니다. 뭘 보고 만들어요? 교사용 지도서 보고 만들어요. 여기 칸을 나눠서 왼쪽에다 본문 넣고 오른쪽에다 교사용 지도서 해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빈 칸을, 이 내용을 가지고 빈 칸을 만들어요. 자, 1번 후는 앞에 many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축적 관계 대명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자리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일까, 미칠까, 되실까. 1번. 2번, 선행사가 many people로 복수다. 선행사가 many people로 복수니까 2번은 워지를 해야 돼, 워를 해야 돼. 그럼 뭐다.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신규 선생님들은 교사용 지도서를 빨리, 가능하나 빨리 출판사에서 선배 선생님들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셔야 돼. 빈칸. 중요한 건 교사용 지도서에서 다 다 만들었어. 전 성질이 더러워서 학습지 다 만들고 놀아. 2012년도는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그 정기 정보 좀 12월 달에 해달라는 거예요. 정기 정보 2월 25일 날 가서 그때 교과서 받았어. 뭘 준비, 1년 내내 헤매는 거 아니야. 준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 해는 제가 작심하고 1, 2, 3학년 걸 다 준비했어. 45일 걸리더라. 이걸 학습지 만드는데 45일 걸려요. 2월 15일 날 아차산 가서 술 이렇게 먹어서 기분 좋아.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 그거 그 다음 날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오라고. 만드는 거 하나도 못했죠. 그 파견하고 들어왔어. 교과서가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허수거가 없는 게 학습지 제작의 달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땡! 지금 한 열흘이면 한 학년부터 다 만들어. 그냥. 그래서 만들고 놀자. 이게 좋기는, 그, 혁신학교에서는 12월 달에 업무 분량까지 다. 근데 지금 교육감님이 엄청 노력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2월 3일 이전까지는 안 돼, 이제. 물리적으로. 시도 간 정보, 뭐 신규 유명인물이 되면서, 그래서 2월 3일 날
그래서 빨라진 거예요, 2월 3일. 그 정보가 교과서 가졌어, 2월 3일 날. 그러면 저는 아예 학교 가서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교과서하고 조사한 지도서를 드렸어요. 그럼 한 20 며칠간 그래도 새 교과서를 준비하실 수 있죠. 괜찮은 팁이죠? 네. 아, 그 다음 타이포 사전인데. 촉각한 숫자. 이거 캔 거로 참 성의 없어 보이죠. 과자 봉지 같은 걸 해놨는데 얘가 교무실에 들어오면서 선생님 소리 지르면서 좀 왜 얘가 종이접기 지도서가 작년 희망이에요. 캥거루가 국내 사이트에 캥거루 접는 법이 없다. 호주 단원에서 얘가 외국 사이트에서 두 시간 동안 그걸 보고 접었다는 거야. 또 이 아이와 진로가 가는 거야. 또 배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마이클의 특징 왜냐? 이분은 이것도 안 돼. 이거로도 안 깨셔. 마인크래프트 BJ예요. 방송장치. 한 번은 연휴 때, 명절 연휴 때 17시간짜리 방송을 하더라고. 이분은 학교 오시면 아침부터 주무셔요. 왜? 방송해야 돼. 그리고 학교에 가서 니들이 나 알아? 동년배들이 좀 우스운 거예요. 얘는 인터넷에서 스타거든. 거의. 이거 아는 게임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교사는 뭐냐? 아이들과 세상을 연결시켜줘. 그치? 빨리 800단어 프로젝트 하자. 너 마인크래프트로 영어 단어 표현해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어머, 사이에 기분. 근데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하시면 해보신 선생님. 선생님, 요건 어떤 기술에 나온다? 글쎄, 뭐 기술까지는 그렇게 못 가겠네. 그쵸. 이걸 하는 애들은 이것의 가치를 알아. 우리는 뭘, 저런 걸 하는데, 애들은 여기에 들어간 기술, 야, 이거 이렇게 한 거네? 호감이 다르죠. 이제 포기하자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애들이 스스로를 가르치도록 하려는 거죠. 이럴 때 애들은 어몽이라는 단어를 잊지 못하는 거죠. 아까 신체학습자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음성 변주기, 이 노란 앱이에요. 선생님도 올해 음성 변주기 활용해 보세요. 수업 대단한 수업 대단. 제가 만든 노래들. 이제 수업을 바꾸자. 설명 대신에 이렇게 하다 했다 능동태 같이 불러보실게요. 준비 시작. 하다 했다 능동태 돼지밭이랑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비비바이소 2절 동태동태 수동태 비동사 찾아보자 시제는 니 보고 수는 엿보고 짠! 시제는 니를 봐라. 바꿀 때 시제는 원래 문장을 봐라. 수, 단수, 복수는 어딜 봐라. 바뀐 주어를 봐라. 네, 학부모 총회 때 하는 수업입니다. 일부러 거기 맞춰.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니야. 지금 어미들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 나는 수업 보면서. 엄마 미친다 그래. 나도 참 미쳤다. 집사람이 전부 당신 미쳤어. 재작년에 미쳤었어. 미치지 않아도 못해. 강제 대명사 이거는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 사랑이면 꾸중 사람 아니면 미쳐버리지.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박수 줘요. 이게 공부냐. 근데 이 안에 관계대명사 핵심이 다 들어있어. 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은사님이 관계대명사라고 칠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놓고 탄서하라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관계되면 도대체 그때 영어를 포기할 때 그 대목에서 애들이 포기합니다. 나 인생하고 영어는 관계가 없고 거기서부터 애들이 포기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동영상에서 같은 영상 있어? 아, 지금 영상 사이에 올 거야? 앞에 사람이면 후후주후, 사람이 아니면 이쪽을 지쳐. 근데 뒷문양소 역할에 따라서 골라야 돼. 주어 역할이면 그냥 후. 소위 때리면 오비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렇게. 저 바꿔 보자. 근데 지금 신규 선생님들은 그거 열 할 여력이 없을 거야. 베테랑 선생님들이 이걸 해주셔야 돼. 근데 웃기는 건 동의어로 하다 보니까 영원히 맑아져. 김원장 속 뼈가리 따라 세조해서 잘 몰라. 수업이잖아. 그러면 또 가르치 간단하게 설명하고 부르세요. 찍어서 올려. 전교생이 다 알아. 관계되는 사수. 거기다가 제가 스팸맨이거든요. 오늘은 관계되는 사수 선생님을 카톡으로 타보내 아침에. 그럼 아침에 뭐 좋은 시간에 뭐예요? 먹을 때리면서. 오늘은 애들 기대하는 거. 특히 그 활발하신 분들. 그분들이 야 오늘 또 이런 거 배우네. 기대해라. 선생님 오늘 이거 할 거죠? 이러고 온다고. 네 저의 소품 줄입니다. 지랄 도구지. 지랄 도구. 누구든지 다 하나씩 골라와서 이렇게. 헬렌 켈러가 한 말.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 왜 저렇게 나대냐? 왜 저렇게 무기력하냐? 그러나 무기력함이 없습니다. 7교 시험이라는 건 졸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4교 시험은 건 먹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까지. 그런 아이들에게 너 양아치나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열린 문을 봐. 만화라는 문이 열려있을 때, 만화라는 멘토링, 멘토를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테라피 해서, 탱곡 대신에 진행형 이거에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진행형을 하나, 시작! 진행형을 하나, 다치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다친 문들을 많이 바라보잖아. 우리는 다른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너는 그런 한만한 사연을 받아주죠. 자연고등학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년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치냐. 아니 중학교 때 가르치는 애니까 고1 때 가르치다니 이런 시장 아니냐. 내가 미국에서 13년인가 살아왔어. 그러니까 15살 때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13년을 살아왔어. 얘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걔를 양아치치고 너무 영어밖에 하는 게 뭐가 있냐? 영어 잘하면 됐지. 얘를 양아치치고 해가지고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를 쫓아온 거예요. 송 선생님 자연고에 있던 날 위장 전입 시켜서 전화 걸어온 거예요. 그 엄마 저는 카톡 친구가 몇 명? 다 있단 말이야. 지우지 않아. 당신이 나를 지우지 않는 날 나는 그래. 전화했지? 어머니 얘가 무슨 일이에요?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아니 애가 열린 문을 봐줘야지 왜 닫힌 문을 봐가지고 애를 쪼다로 만들어줘. 응? 걔를 오자마자 저하고 코티칭. 그때도 코티칭을 했지만 그건 원어민인데 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 남미에 6개월짜리 여행을 하더만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게 그래도 외대 서반어학과를 간 거다. 영어 돼지 서반어 돼지 이게 뭐 알바해가지고 여행비 얻어서 남미를 6개월 여행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찌찌디로 만들지 마. 무기력한 애도 만들지 마. 학부모님들, 학부모, 자녀 키우는 어머니들께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애에게 미안해 하지 마셔라.
퇴근하시고 15분이라 하면 부엌으로 가시기 전에 가지 마시고 애하고 15분 놀아주셔. 명약, 신비의 명약. 15분. 15분이 너무 긴다. 그때 15분이 짧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자. 굶어 죽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니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뭐 하든 뭘든지 굶어 죽지 않아. 노숙자 쉼터도 있는데 굶어 죽을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출가 분가하고 싶지 않은 마녀 쪽들에서 그냥 데리고 와서 살아. 엄마 아빠라도 이제 좀 애들을 좀 들복지 말아야 돼. 시대가 애들에게 가혹하잖아요. 우리래도 우리 애들 좀 막아주자.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부부가 좋다는 것이다. 뭘 이겨낸 마음으로 가자. 스승의 날에 둘이 이 반일 연가서 나와요. 스승의 날에 나와서 그쪽 양수리 그쪽에서 둘이 막걸리 한잔 하고 헬렐레 하고 그리고 집 사람이 개교기념 일이면 내가 연가래. 내가 개교기념 일이면 집 사람은 연가 못 내. 초등교사라. 이렇게 살자. 왜냐 특히 요 책을 다시 태어나는 중년자 요 책 어느 순간에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소름 끼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책빨리 요 책을 사서 보세요. 왕력이 증후군이 오기 시작하는 게 힘이 들 때 제일 먼저 잡아먹고 싶은 게 누구? 제일 먼저 잡아먹고 싶은 게 가장 가까운 사람. 신규 선생님들 하셔야 될 일이 3월 1일까지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엄청 힘듭니다. 교생 실습 나가서 잠깐 쉬었지 이제 종아리 막 그러면 지금부터 워킹 하셔야 돼요. 워킹하고 보약한 데 꼭 드시고 합격이 환경의 변화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지금 기분 좋아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환경의 변화 모든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학교 이번에 부인 오신 선생님들 또 보약 드셔야 돼. 이게 스트레스가 저항력을 약화시켜요.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보약을 드시고 그리고 나는 이쪽 동네 저 바위만 봐도 가슴이 설레요. 이 자리가 제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우양 옆자리입니다. 우양 이렇게 계단 우양형 계단이 이렇게 올라야 되고 계단 올라야 되고 이쪽으로 서 앞으로 전진, 직진해서 한 5m만 가면 이런 자리예요. 저 북쪽이 집 한 채도 안 보여. 한날은 여기 가서 자다가 소나기 맞고 내렸다. 여기 가면 평일날 가면 사람들이 없거든. 그래서 팬티만 입고 자다가 와 비 맞고 막 그래. 선생님들 동아리를 각자 있는 도공산을 다양하게 쪼개서 이렇게 가시는 동안을 하셔. 애들도 치유가 필요해. 저는 파워워킹반이라고 두 가지 동아리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거냐? 다리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힐링하셔. 교사는 자기 힐링이 의미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실에서 악악되는 아이들의 우울을 어떻게 하지 못해. 애들이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이 왜들이 1위. 그렇다면 뭐가 1위야? 우울증이 1위야. 교실에서 애들이 지랄을 하는 거야. 결국 교사들이
우울한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교사가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좀 애들과 더불어서 힐링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많이 개발하세요. 저는 언젠가 한번 올여름에 7월달에 도봉산 계곡 성불사까지만 가면 성불사 앞에 그 물 팍 거기까지 가고 벌렁 덮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애들아 먼저 가라 거기서 나는 막걸리 혼자 놀다가 해내래 해가지고 집에 가는 잘 쉬자. 특히 여선생님들 점심 드시고 컴퓨터 앞에 앉지 마. 오래 타지 마세요. 점심 드시고 뭐 해야 돼? 산책하셔. 보니까 여기 뒤에 뭐 산도 있는 것 같은데? 둘레길. 도봉산 둘레길. 그치? 걸으세요. 어차피 여자는 가정이라는 게 두 번째 출근이잖아요. 학교에서 해소하고 가셔야지. 좋은 책 두 권 꼭 아, 제가 무슨 휴직? 자율무슨 휴직. 1년 동안 잘 놀았어요. 동유럽. 동유럽이야 선생님들 웬만하면 갔지만 가을의 동유럽. 평생 못 잊죠. 홍콩 마카오. 봄에 홍콩 마카오. 홍콩 가. 제주도 6번 갔다. 올레길. 물론 이제 그냥 돈 쓰러 가지는 않고 강의 초대 오면 2박 3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숙박료도 주니까. 물론 적금은 하나 털었어요. 2200짜리 적금을 털었어. 교원금 이제 그거 집사람 주고 이것까지 세림하려고 했는데 본전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용하는 1년 남았다는데 저 아직 5.5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5.5년이 두렵지 않아. 5.5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겠네, 뭔가? 두 가지 하고 싶어. 혁신학교들이 해주셔야 될 일인데, 이 장부를 전부 이 수업으로 다 녹여야 돼. 대한민국은 교육 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시간에 어제 뭐까지 그쪽에 수업, 이쪽에 제가 쇼가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3월에 교단을 돌아가서 페이스북에서 종종 만나요. 네. 수업 상식을 첫날부터, 첫 시간 수업부터 바로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 중에 요건 띵 이랬던 거. 그리고 변하려면 화끈하게 변해야 돼. 할까 말까 그러면 평생 안 변해. 저 질러보고 좋은 방법 같으면 질러야 돼. 말 듣고 연습받고 6개월 이내에 실행 안 하면 평생 못합니다. 궁금하시죠? 그 선생님, 그 네. 참여 소통이나 이런 데서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다른 방법 있다면요? 네. 영어, 예를 들면 아마 오늘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교과가 다른 분들은 네. 내 교과에서 어떻게 아, 응용할까 네.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 네. 그 혹시 뭐 그 선생님 주변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과가 네. 선생님 같이 그런 수업을 이렇게 시각, 청각, 제대로 네. 활용하는 수업들이 네.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네. 자기 교과에 맞게 변형시키려면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그게 있나요? 사이트는 뭐 돌봄치유 교실에서 다양한 교과 정보들을 수업용 게시판에 올려놨고요. 지금 요 옆에 윤성만 선생이라고 강동고등학교 혁신부장 하시는 거기도 지디 선생님 거기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또 조기영 선생이라고 또 역사 또 여러 분 계십니다. 언제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도 며칠 후에 선생님 되게 많이 뵀거든요.
네. 생활지도부장을 되게 오해하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생활지도의 핵심 또는 포인트 뭐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 그 생지부장님께 1학년부에서 제가 올해 2학년부 생활지도 원래 그 업무는 제가 제 업무가 아닌데 제가 앞에 손에 받고자 그랬어. 왜냐면 지금 학교 운영 기조가 지금 예방 쪽에 있잖아요. 카페 가시면 학교 폭력 예방 퀴즈라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까지 다 있는데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그거 교육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얘네 싸웁니다. 그러면 손빵을 날려서 제가 먼저 손빵을 날려서 내가 나도 때렸어. 그러면 선생님 이게 손빵 날린 애만 죄예요? 맞고 때린 애도 죄예요? 맞고 때린 애도 죄예요? 예? 둘 다죠? 근데 애들 그걸 몰라요. 그 교육을 해야 돼. 손빵 날린 애만 가해자가 아니야. 그리고 또 말 유혹한 거 있지? 이것도 역시 언어 폭력이야. 째려봤어? 이것도 폭력이야. 근데 애들은 사실은 싸움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피해가 없어요. 어떤 상반이에요. 손바닥에 맞으시는 그런 거 교육을 3월 첫째 주, 둘째 주 딴 거를 제쳐놓고 이걸 먼저 하셔야 돼. 특히 1학년 애들, 초등 선생님들은 초등 선도 규정이 그렇게 자세하지도 않고 또 선도 규정이 있어도 잘 모르셔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애들이 개념 정말 없습니다. 그 1학년 애들은 1학년 부장이라고 하셨죠? 개념 교육. 생활 교육은 개념 전쟁입니다. 몰라. 의자 빼. 의자 초등에서 의자 빼가지고 꼬리뼈 떨어져가지고 300만 원 부상.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게 뭐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제가 퀴즈를 해보니까 사안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공격적 생활지도라고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데 좀 우아하게 얘기하면 회복적 생활지도. 우아하게 표현한 거고 공격적.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없애버려요. 토치불로 다 지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생활지도를 담당했거든요. 2학년 동은 대강 거의 뭐 저 선생님은 24시간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담당은 늘 우리 곁입니다. 어느 순간 교실에 또 와있어. 어느 순간 또 와있어. 그래서 애들이 다 되질 못하게.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저는 교실에 갈 때도 수업하러 갈 때도 우리 교실을 들러서 항상 수업 끝나면 또 들러서 교실에 와. 그래서 잠재의식에 나대지 못하게. 그게 담임 선생님들 잘해주시면 또 점심시간에 사람이 제일 많이 일어났는데 3월에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 내보내. 나 학급비로 저는 1년 내내 교실에 공이 떨어지지 않게 공 사서 안 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놀아야지. 등나무 밑에서 산림료 파고 와. 교실은 내가 지킬게. 그 애들이 볼 차는 데 재미가 들려서 겨울방학 하는 날 반바지 입고 나가서 몇 반하고 축구하더라. 그러면 이 사는 녀석들은 이 피 끓는 청춘입니다. 이 에너지를 운동장에다 쏟아야 돼요. 그러면 교실이 와. 애들이 스트레스 풀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폭력이거나 뭐 사안이거나 이런 걸 훨씬 줄어들어. 무슨 생활지도? 공격적 생활지도. 눈을 부릅뜨고. 발생한 소지 체질입니다. 네.
보시면 오전에 제가 청보중학교, 혁신학교, 의정부 청보중학교 가서 2시간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아, 생활지도 그랬으니까 보고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제 갑자기 보이네. 질문은 계속 뭐 휴대폰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도봉산 계곡으로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